국민 생선으로 한동안 우리의 식탁을 책임져온 영양만점, 가성비 최고인 반찬 고등어. 서민 반찬의 대명사였던 고등어가 이제는 금등으로 불린다는데요. 고등어를 찾아 노량진 수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고등어 없어요? 고등어 없어요. 없어요? 고등어가 귀합니다. 고등어 없어요? 생고등어 안 나와요. 지금 고등어도 비싸, 오징어도 금값인데 뭐. 수산시장을 돌고 돌아봐도 고등어는 없었는데요. 이대로 포기할 수 없겠죠? 이번에는 마트로 가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등어 혹시 팔아요? 네, 팝니다. 마트 안 생선 코너를 가득 메운 고등어. 그런데 가격을 자세히 보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한 마리에 무려 9,900원? 고등어가 비싸진 이유, 바로 어획량이 재작년에 비해 약 4만 톤가량이나 적어졌기 때문인데요. 좀 비싼 것 같아요. 생선 가격? 응. 생물고는 지금 있어서 지금 살려고 보니까 가격 차이가 그때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고등어를 싸게 먹을 순 없을까요? 두 해결사를 만나봤습니다. 최원장 박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고등어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있을까요? 네, 바로 꽁치입니다. 꽁치가 같은 등푸른 생선이면서 또한 오메가3 함량이 고등어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오메가3의 함량까지 비슷하다는 꽁치. 과연 고등어와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봤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가격에 꽁치를 놓고 놓고 또 놓고 무려 15마리가 9,900원이라는 사실. 고등어에는 EPA라든지 DHA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풍부한데요. 고등어의 경우에는 100g당 DHA 함량이 1.8g, 그리고 꽁치의 경우에는 1.4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중에서는 꽁치가 고등어 다음으로 오메가3가 풍부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꽁치를 고등어의 대체 식품으로 추천할 만하겠습니다. 꽁치를 고등어 대체 식품으로 인정합니다. 자, 이번엔 꽁치를 가지고 색다른 요리를 보여준다고 하시는데요. 이 꽁치로 어떤 요리를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 바로 꽁치 강정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꽁치를 한입 크기로 썰겠습니다. 네, 한입 크기로 썰어놓은 꽁치를 비닐봉투 안에 넣어서 가볍게 흔들어주시면 전분이 쉽게 묻습니다. 전분가루를 솔솔 묻혀 넣어주고요.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와 함께 꽁치를 구워준 후 고추장, 케첩, 고춧가루 등 특제 만능 소스를 만들어 꽁치를 넣고 쓱쓱 섞어줍니다.